안녕하세요. 중고물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입고된 상태 괜찮은 중고 트럭 한 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이 뒤편에 보이시는 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이런 중축 카고 트럭은 이제 포크레인, 굴착기 장비 운반용으로 많이 운행되는 차량인데요. 차량 연식은 2009년 이제 10년 형식으로 뭐 연식은 다소 오래되긴 했지만 이번에 차량 매입해서 엔진 쪽 소리를 싹 다 반해가지고 운행하는데 문제 없겠고 차량 상태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품 중축이 아니라 이번에 중축으로 구변한 차량인데요. 이제 중축으로 구변하면서 세적제함에 이제 적재함 보관까지 잘 해놓은 차량이니까요. 일단 이런 5톤 중축하고 들어 장비 운반차 알아보고 계신 분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차량 함께 살펴보면서 자세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죠. 2009년 12월 등록, 2010년 형식으로 나온 메가트럭 5톤 중축 카고 트럭입니다. 이제 2010년 형식 차량으로 250마력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주행거리는 지금까지 27만 킬로대 운행한 차량이에요. 그리고 일단 그 적재함 길이 5m 30에 그 중축 카고 트럭인데요. 원래는 이 차량이 초장축 차량이었어요. 초장축 차량이었는데 이번에 축간 거리를 좁혀가지고 이렇게 중축으로 구변을 해 놓았습니다. 일단 뭐 정품 중축이 뭐 이제 사람들 인식에는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이제 구변 중축도 요새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뭐 운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 없이 잘 운행할 수가 있어서 요즘 이런 구변 중축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구변 중축이지만 운행하는 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겠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중축으로 구변하면서 이렇게 카고 적재함을 신품으로 장착을 하였어요. 그리고 적재함 바닥 철판으로 보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차량 하부 뒷단 쪽으로 이렇게 갈비대 보강을 해놓아서 굴착기 포크레인 장비 이제 상하차할 때 큰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이렇게 갈비대 보강까지 적재함 보강을 해 놓았습니다. 뭐 이제 신품 적재함이라 뭐 적재함 상태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 하부 쪽을 보시면 뭐 이제 어느 정도 부식은 2010년식이라 부식이 없을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부식이 있긴 한데 그래도 10년식 치고는 뭐 깔끔한 상태의 차량 하부 프레임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부식도 그렇게 많지 않은 괜찮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카고 트럭이라서 별달리 설명드리는 부분 많지 않고요.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앞 타이어 80% 90% 정도 단종 양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이고요. 뒷 타이어도 90% 정도 단종 양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량 외관 부분 한번 싹 둘러보시더라도 2010년 형식의 차량이지만 아주 깔끔한 상태의 삼풍용 트럭으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차량 외관 부분 확인해 보시더라도 아주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차량 상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외관 쪽은 살펴봤고 실내 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차량 실내 부분이고요. 차량 실내 부분도 깔끔하게 뭐 실내 세차까지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지금 6단 수동 미션 트럭이고요. 그리고 이상 없이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이제 여름철인데 꼭 필요한 필수 옵션이겠죠. 차량에 있어서 에어컨 시원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이제 주행거리 지금까지 27만 5,232km를 운행한 차량이에요. 이제 2010년 형식에 27만 km면 뭐 이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에 속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이 그 전에 이제 뭐 크레인이 장착되어 있던 차량인데 크레인을 탈거하면서 이렇게 중축으로 구변을 한 차량이에요. 근데
뭐 매입 당시까지는 차량 상태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매입해서 차 입고돼 보니까 엔진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해가지고 인젝터를 오일 교환해놨고요. 엔진 쪽 수리를 싹 다 봐놨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이 동종 연식의 중고 트럭보다 웬만한 트럭들보다 상태가 엔진 상태가 아주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네요. 차량 구경 나오셔서 시동 걸어보시고 시운전 해보시면은 괜찮은 차량임을 직감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차량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연식은 오래되긴 했지만 오래된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운행하는데 문제 없이 엔진 상태, 미션 상태 괜찮은 차량임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일단 이 소개드린 차량 2009년 12월 등록에 2010년 형식의 250마력 엔진 27만 킬로 주행한 엔진 수리까지 완벽하게 맞춰 놓은 어떤 중축하고 트럭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장비 운반 하시는 데 쓰는 차량으로 연식 좋고 값비싼 차량을 찾는 분들은 많지 않으신데 딱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차량의 가격대라면 장비 운반용으로 쓰기 적당한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떤 중축하고 알아보고 계신 분들 소개 차량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알찬 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중고화물차 매매 전문 알찬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